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 쪽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5공장, 6공장에 대한 계획을 밝힐 수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LG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까지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 러시아 안보 보장 협상도 대기가 되어 있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합니다. 오늘 하루 쉬어가는데 성인의 날로 오늘 하루 쉬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이 열립니다.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게임 공약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